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압드랄리 과로사의 방송하는 과로사 닉네임을 쓰고 있는 과로사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을 못 키는 이유가, 이제 원래 쓰던 통신사가 인터넷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냥 회선 자체가 작살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회선을 이제 끌어서 전화를 했었는데, 새로운 회선을 이미 끌어놔가지고 모뎀만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2일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오늘 전화를 받았더니 모뎀이 아니고 아직 그 공사를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일정을 물어봤는데 일정 자체가 미정이고 확답 자체를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그 시간만이라도 어떻게든 알아보자 라고 해서 물어봤으나 7월 중쯤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어머니가 거기서 왜 나와, 영상 촬영 중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제가 원래 쓰던 통신사는 집어치우고 새로운 통신사에 연락을 오늘 해서 계약을 했으나, 하필이면 홀리 쉣 what the fuck. 오늘 기사님이 방문이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필이면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주말이라 주말에 공백 기간에도 방송을 못한다 생각하니 눈물을 흘렸으나 어떻게 얘기를 해봤더니 좀 빨리 좀 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이제 주말 토요일에 인터넷을 설치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아예 컴퓨터에 인터넷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했고, 이제 내일 이제 기사님이 와서 컴퓨터를 설치하시고 아마 내일부터 방송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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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물구나무로 20분 서도 여러분들의 그 노여움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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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진짜 사죄의 말씀으로 물구나무 한번 오지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 봅시다. 3일간 방송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컷!